안녕하세요. 3박 4일 동안 제주 아일랜드에서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쭈리쭈릿 쭈리박입니다. 네, 제주 아일랜드에 태풍 때문에 냉기가 결항이 돼서 방구석에서 꼼짝도 못하고 숙소에서 TV만 보고 왔는데요. 네, 암튼 제주 영상은 낚시보다는 서귀포항의 낚시 포인트 소개 및 브이로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영상 다음 날 토요일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재미는 없으니까 타고 단단히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도 삼치와 탈치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과 다른 건 저번에는 겐조였는데 오늘은 맨조입니다. 예,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만에 팔에 힘 좀 써봤으면 좋겠네요. 영상 안 올라가는 동안에 구독자 10분이나 구독 반품을 하셨던데 일단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불새가 되어서 갈치, 삼치, 꽁치, 멸치, 해꽁치 물개기 5형제를 붙잡아서 우리 엘렉터 대장에게 맛있게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네, 신고하지 마세요. 네, 카페인이 아침에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갈치의 상품 가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갈치는 성인 손가락 개수로 상품성을 나눕니다. 예, 이렇게 하면 포지죠, 포지. 예, 포지 이상만. 예, 발음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예, 요즘 세상에 난 포지 이상만 먹는다고 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잘못하면 철컹철컹해요. 예, 발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사지. 예, 사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실 둘 다 위험하죠. 포지나 사지나. 예, 암튼 포지 이상이 되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상품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찌리박의 고소한 깨알 상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갈치 잡으면은 내일 모레 있는 후배 결혼식장에 넥타이 대신에 갈치를 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부보다 더 주목을 받겠죠. 예, 제가 주인공입니다. 시방에서 갈치 잡은 사람들 다 주작 아니에요? 갈치 없는데요? 아, 젠장할. 에이씨, 땡. 삼치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오? 아, 점점 물은 빠져가는데 미치겠네요. 에, 고기도 안 잡혀갖고 이거 주웠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랑 모양 틀린데? 이것도 먹어도 되나요? 일단 갖고 가볼게요. 오,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먹을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에 넣어야지. 와, 오늘 숭어 많이 뛰는데요? 에이, 숭어나 잡으러 올걸. 에이, 젠장할. 와, 저기 숭어 뛰는 거 보셨죠? 오늘 숭어 많이 뜁니다. 아, 젠장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씨. 에이, 오늘 버스 타고 올 때만 해도 꽝 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 하고 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꽝의 기운이 저를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생긴 꽝의 기운이 여기 시방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진짜 이를 어쩐다. 나가라, 나가라, 안 돼. 우후. 아, 애럭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요 밑에 애럭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막 투두두두두 거리는데 아,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 귀엽게 생겼죠. 요 바로 앞에 돌 밑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캐스팅 한 다음에 살살 감아주면 쥐들이 요 바로 앞에서 그냥 투두두두 거리는데요. 와,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초미니 애럭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엄청 귀엽게 생겼죠. 예,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시방에서 삼치, 갈치, 낚시를 비록 실패하고 말았지만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저는 다시 우주의 기운을 모아 어복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숭어 낚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